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 공개방송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방송 영상도 빨간 주식 유튜브 들어오셔서 보면 확인이 가능하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공개방송 통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좋아요 100개 해 주시면 추천주 드리겠다 했는데, 두 가지 종목 추천주 드렸어요. 하나가 동서, 그또한 가지가 휴니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 양상이 일부 나타났고, 종가가 좋은 모습 보여줬고, 또한 가지 동서는 상한가에 달성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방송 중에 여러분들하고 약속드리고 추천해드렸던, 그리고 특히 이제 유튜브 좋아요 수로 제가 추천주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만큼 열심히 눌러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추천을 말씀드렸던 두 가지 종목 괜찮았다, 그죠? 동서 상한가, 그리고 휴니드도 급등 양상 보여줬으니까 수익 축하드리고, 저희가 오늘 또 제대로 또 준비했는 내용도 끝까지 한번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은 이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꾸준하게 이제 우리가 수익 낼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고, 오늘도 이제 이런 흐름을 체크를 좀 하시면서, 아,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정도는 반드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뭐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북한 글로벌 이슈가 좀 확대되고 있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뭐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스라엘 이슈도 그렇고, 글로벌 전쟁이 조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방산주가 움직이는데, 방산주가 이제 과거부터 움직일 때마다 방산주 고인물들이 있어요. 고인물 테마. 이제 빅텍, 스페코, 버스텍, 이세 가지가 이제 고인물 테마.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좀더 붙는 잡주 오형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휴니드, 또한 가지가 이제 한일단조. 이렇게 이제 다섯 개가 되고, 원래는 여섯 개 정도. 쌍용정보통신도 있는데, 그건 이제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빼고, 그 다섯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거는 좀 외워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량주, 실적으로 우량한 이제 독수리 오형제, 빅5 종목이 LG 넥스원, 현대로템,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풍산,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개와 요 다섯 개, 여기서 한개더 붙이면 이제 하나 시스템 들어가죠. 그래서 요 다섯 개와 이제 잡주 오형제, 독수리 오형제, 이렇게 방산주는 꼭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정부에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방산주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붙으면서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 또 지금 현재 이제 북한의 상당히 호전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고, 글로벌 모멘텀, 글로벌적인 불확실성이 좀 커져 있는, 전쟁에 대한 부분이 커져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슈화는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장중에 말씀드린 종목이 동서랑 휴니드였는데, 뭐 같이 한번 보시면 휴니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지금 뽑아내는 부분들이었고, 휴니드는 이제 전술 체계, 전술 통신 체계를 이제 구축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 이제 용산으로 이전할 때 한번 이슈가 좀 됐던 적이 존재를 했고, 이제 실적 또한 이제 함께 받쳐가면서 올라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지지를 좀 밟고 넘어왔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일단조 오늘 또 강세 보이는데, 한일단조는 과거 이제 문정부 때 탄두에 대한 중량을 올리겠다 얘기 나왔을 때 이제 가장 강하게 올랐던 기업입니다. 그 탄두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빅텍, 스페코, 버스텍, 요건 이제 방산주 고인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항상 과거부터 이제 방산주 이슈가 나올 때마다 들썩거리는 기업들, 빅텍, 버스텍, 스페코, 요렇게가 이제 전쟁의 전자만 나와도 들썩들썩들썩들썩거리는 기업. 매번마다 이제 반복되는 이슈들이니까 이런 기업들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제 방산주를 공략을 하려고 해도 조금은 방산주가 좀 위험한 것 같고 조금 불확실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우량주로 봐야겠죠. 요즘은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우량주들이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 이런 기업들이 보면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주가가 한번 올라왔었거든요.
그만큼 3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 때까지는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LG 넥스원, 요즘 이제 미사일 관련된 이슈가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오늘 이 방산주 안에서 미사일 관련된 부분, 뭐 통신 정보 체제,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좀더 강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LG 넥스원이나 한일단주가 상대적으로 좀더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고, 우리가 이제 탄약, 그 이제 풍산이죠. 풍산.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 보면 이제 그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풍산이 이제 구리를 만지는 회사인데, 과거 이 회사가 태국은 그 국왕이 바뀌면 동전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국왕이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그때 풍산이 한번 시장에서 한번 들썩거렸던 적도 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은 이제 탄약 관련 제조 생산, 대량 생산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앞에 전고점을 좀 돌파해서 넘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하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뭐랄까요, 이제 우리가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동반해서 가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회원분들한테도 적어드렸던 것이 방산주 빅5, 독수리용제가 풍산, L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요게 이제 10월 21일 보냈던 내용입니다. 저걸 반드시 좀 체크하시면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풍산을 냈어요. 풍산이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좀더 신고가까지 넘어갈 수 있는 자리니까 상승 여력이 좀 높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볼수 있는 것이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이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2차전지가 전반적인 하락이 좀 보였는데, 이게 참그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는 게 상당히 무서운 것이 오늘도 그대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트럼프가 2차전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뭐 직접 말로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 트럼프가 되면 2차전지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투자 심리상에는 녹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경합주에 대해서 트럼프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은 이제 총투표에서 많이 받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별로 해서 승자를 결정하고, 그 승자 결정된 주에서 선거인단을 더해서 대통령을 뽑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 트럼프가 이런 경합주 다섯 군데에 대해서 좀더 2%대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2차전지가 조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승부를 해야 되는 시기죠. 최근에 이제 2차전지가 이슈가 되는 것들을 보면 열폭주라든지, 또는 배터리 화재건이라든지, 또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붙었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2차전지가 가야 되는 방향이라. 그럼 지금 또 최근 4680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이슈가 또 있었거든요. 그 말은 이 2차전지도 전처럼 이제 많이 팔자, 이 부분보다는 신기술로 이런 트럼프에 대한 걸림돌을 해결하겠다는, 한번더 높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지금 현재의 악재를 탈피하겠다 라는 큰 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2차전지는 지금 현재는 오늘 물론 하락이 나타났지만 하락폭은 좀 제한될 수 있다. 지금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나 또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부채님도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더 힘을 내보시는 건 어떨까. 모아가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을 좀 주목하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회원분들하고 방송하면서 다음 주까지는 이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시장에는 나오기는 좀 힘든 자리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통화 정책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통화 정책을. 지금 보면 이제 환율이 죄송합니다. 원화 약세 기조가 조금 더 격화되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미국 국채에 대한 가격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는 이제 11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도 일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을 저는 판단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한국은행 회의록을 이제 공개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금리에 대한 결정을 또 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방향성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조금 제한적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지수에서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이 하단에 이제 2550포인트 부분이 하단 포인트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이제 그 자리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2564포인트인데 어설프게 빠지면 한번더 빠집니다. 항상 시장이라는 것이 빠질 때는 화끈하게 오를 때도 화끈하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더 과하게, 좀 더, 많이, 좀더 공포스럽게 움직여줘야지만,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오버히트 나오고, 과매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너무 제한되는 흐름 안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시장이 좀,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금 약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10월 말까지는 큰 흐름 자체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라고 봐요. 다만 오늘 거래량이 한번 조금 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삼각 형태죠. 여기도 이렇게 이제 고가와 저가에 대한 이제 방향성을 나타내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위치까지 왔는 상황에서 아직 바닥 금세기에 바닥 신호는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바닥은 아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타난다면 추가 하락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풀 베팅보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적 이익 실현을 해가면서 대응을 좀 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락이 나타난다면 2550포인트 한번 무너진다는 것도 한번 예상을 하면서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 제한되는 흐름 내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11월 14일 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큰 변화가 나타나기는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다. 통화정책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통화정책에 주목하자는 것이 결국 이제 환율에 대한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내일장에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앞서서 먼저 봤던 이제 방산주들이 내일도 좀더 강세를 좀 이어갈 여지가 저는 좀 충분히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단기 테마성 움직임을 붙일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방산주 안에서도 조금은 안 오른 기업들, 그리고 조금 테마성 기업이 좀더 수급으로 깜짝 급등을 한번 보일 여지가 좀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또 보시면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여전히 좀 살아있거든요. 고려아연이라든지, 영풍정밀도 그렇고, 제가 지금 영풍정밀 빠졌지만 오늘 이제 동서를 제가 추천드리면서도 동서의 회장과 부회장 조카 사이를 지분 구조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분에 대한 이동이라든지 회사 회장이 이제 바뀔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요게 이제 시장에서 아직까지 드러나진 않지만 저는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조금 더 확산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더 확대될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 그래서 동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그만큼 시장을 좀 테마성 움직임으로 좀돌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본다면 이제 쇼박스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하나의 단순 테마에 대한 부분이 좀더 확장될 수 있는 보면 이제 우리가 후반기에 또 K 컨텐츠에 대한 재평가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 장 안에서 보면 넷플릭스에 대한 움직임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넷플릭스에 대한 효과가 쇼박스라든지 또는 이제 스튜디오들도 이런 것들 이제 바닥을 한번 타지고 한번 깜짝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덱스터 특수효과 그림을 좀 만들어가는 상황들이거든요. 낙폭과대 순환매에 대한 영향을 좀더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이런 기업들도 한번 체크해보는 전략. 그리고 오늘은 비록 빠졌지만 트럼프가 약진한다면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이나 대한 투자에 대한 이슈들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나 또는 좀 더 안전빵으로 가는 것이 이제 하나투자증권 이런 쪽까지도 함께 아울러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오늘 조금 빠지긴 했지만 제약바이오는 큰 흐름상에서 지금 우상향이 보이고 있는 쪽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조금 약화되면서 조정이 나왔던 거지 나쁜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고, 아, 휴니드가 조금 오늘 장중에도 추천했지 않냐 하시는 분들, 하나시스템, 이런 기업들 여전히 이제 좀 살아있는 자리니까, 우량주 안에서 본다면 하나시스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특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8월 5일날 시장이 크게 급락했을 때, 제가 이제 바닥을 선정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바닥입니다. 그래서 매수로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다. 공포심리가 극대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문자를 실제로 보내드렸고, 9월 9일도 크게 급락할 때 반도체 2차전지 전력설비 바닥이다.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좀 하시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그 이후로부터 또 올라왔고, 여기 이제 성과 검증을 통해 가지고도 실제 이렇게 나온 결과치입니다. 저희는 이제 뭐 검색기, 뭐 급등 검색기는 많이들 보셨을 거지만 바닥을 확인한 검색기는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서울대 통계학과 졸업생, 서울대 수학교육과 졸업생과 함께 제가 만든 검색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승률이 높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닙니다. 저희가 따로 함께 머리를 맞대가지고 만든 로직이니까 그만큼 승률이 높은 부분, 이번에 항상 88만원, 17만원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33만원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대신에 이제 문자 서비스로 1개월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검색식 3종입니다. 일봉 바닥 검색기, 주봉 바닥 검색기, 월봉 바닥 검색기, 이 세 가지를 다운로드 영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강은 다시 보기 1개월, 그리고 이상호 대표 라이브 방송 50% 할인 쿠폰까지, 방송은 10월 23일 6시, 10월 23일 6시에 본방이 진행이 되는데, 어차피 이제 녹화 방송이 있으니까 본방을 안 보시더라도 그다음에 녹화 방송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전화로 가입은 02-3490-4517, 그리고 한국경제TV 와우넷 검색하셔서 이상호 대표 홈으로 들어오시면 설명란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 만약에 이제 나는 인터넷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와우넷을 치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트너스 홈, 여기에 이상로 들어오시면 제 얼굴이 있죠. 눌러가지고 여기 가입 안내 페이지 들어오시면 여기 33만원 특강을 구매하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하루 같이 보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동서 장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방송 기념 또 추천주 말씀드리고 상한가를 가면서 뭐 시장이 안 좋았지만 그걸 위안을 좀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휴니드도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저하고 쉽게 매수 매도 하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힘내자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경제자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괜찮!